제주 황금 버스 시티 도로 즐긴 특별한 여행.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하다. 그리고 제주도에서의 재미있는 붕어 낚시. 왔어. 날 논다. 왔습니다. 아, 왔어. 왔어. 무엇을 해도 좋을 이곳은 제주도. 제주도에서의 둘째 날, 기다리던 가물치 낚시. 그 진수를 맛보는 시간. 그리고 낭만이 살아있는 바다 올레 크루즈 여행. 아름다운 비경이 살아 숨쉬는 제주도의 면면을 만나는 시간. 제주도는 행복이다. 여기는 가물치 낚시가 잘구나. 제주도에 왔으니 가물치 낚시를 빼놓을 수 없다. 자리가 여기는 저쪽 자리보다 좋네. 수심도 수온도 보다 높은 포인트. 예상대로라면 가물치가 나올 것 같다. 최대한 녀석들의 은신처에 가까이 프로그를 천천히 움직여준다. 봄은 가물치를 공략하기에 까다로운 계절이다. 나에게 가물치만큼 매력적인 어종이 또 있을까? 그만큼 나는 가물치 낚시에 대한 애정이 깊다. 오늘은 나의 감을 믿어본다. 민물의 제왕, 최고의 파이터. 내 인생의 한 획을 그었던 가물치. 녀석과의 승부는 언제나 피를 뜨겁게 한다. 이때 힘차게 입질 가물치. 야, 아직까지 산란전이라, 아직까지 배가 부르죠? 볼록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물치가 산란전이기 때문에 빨리 놔줘야 돼요. 자. 예상 적중, 가물치가 멋지게 나와주었다. 가물치는 예민한 어종인 만큼 조용한 낚시를 즐겨야 한다. 드라마틱한 가물치 낚시였다.